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홍콩에서 시작합니다. 홍콩 하면 쇼핑의 천국 이런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참고로 어쩌다가 홍콩이 쇼핑의 메카가 됐는지 잠시 설명드리자면 여긴 1년 내내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물건이나 명품까지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쇼핑 인구가 몰리면서 시즌별로 대규모 세일까지 진행하죠. 이러니까 주변에서 나 홍콩 가서 뭐 싸게 샀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쇼핑의 천국에는 그에 걸맞게 화려하게 꾸며진 대형 쇼핑몰들이 도시 곳곳에 존재합니다. 주요 쇼핑몰만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특히나 다이아몬드 힐에 위치한 플라자 할리우드도 그중 한 곳입니다. 이 할리우드라는 명칭과 걸맞게 영화를 모티브로 인테리어가 된 고급 쇼핑몰이에요. 다양한 상점은 물론이고 전시 공간에 또 6개의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죠.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관광지로 유명한 웡타이신 사원, 리안 가든 이런 게 있어서 1년 내내 여행객 그리고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던 지난 2023년 6월 2일 이 플라자 할리우드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6살의 퐁 히우퉁 그리고 22살의 라우가이 헤이 이 두 여성이 평화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성간 연인 사이였어요. 둘 다 힘든 유년기를 보내고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키워온 상태였거든요. 이날은 퐁 히우퉁의 할아버지 생신을 기념해서 다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그 전에 쇼핑몰에 좀 일찍 도착을 한 거죠.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쇼핑이나 할 겸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오후 5시, 이들이 화장품 가게를 지나던 무렵 수상한 사람 하나가 둘을 향해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걸 감지한 커플이 저 사람 뭐지? 하고 대응을 하기도 전 남자가 다짜고짜 30cm짜리 큰 칼을 꺼내 들더니 퐁 히우퉁에게 다가와 휘두르는 거예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가해 남성이요. 옆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퐁 히우퉁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한에게 찔린 횟수가 자그마치 25번입니다. 이 쇼핑몰 한복판에서 지금 25번을 연속해서 찔린 거예요. 현장에 당연히 목격자들도 많았어요. 특히나 경비원도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했는데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진 못했죠. 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서웠는지 그냥 우물쭈물 무전기만 가지고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눈앞에 괴한을 뭐 어떻게 저지하지는 못하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뒷걸음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범인에게 달려든 건 라우가이 헤이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연인 퐁 히우퉁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달려들어서 괴한 밀쳐냈고 그 사투 끝에 마침내 피해자를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범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라우가이 헤이에게 칼을 겨누더니 결국 그 칼날이 그녀의 목을 찌르고 맙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원래 공격하던 퐁 히우퉁에게 가서 칼로 심장을 깊게 찔러버렸죠. 결국 두 여성은 모두 피를 흘리며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제야 범인은 자리를 떠나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다시 돌아오더니 지금 모두가 보는 그 앞에서 라우가이 헤이의 목을 또다시 졸라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 여성, 어린이들이었죠. 물론 성인 남성도 있긴 했지만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무자비로 찌르는데 이 사람한테 맞서기란 누구에게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경비원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의의는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비명 소리가 울리자 인근 식당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노인이 이들을 구하고자 달려나왔던 겁니다. 64세의 파이 씨, 그는 막 달려왔는데 식당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범인에게 다가가서 얼굴, 특히나 이마를 정확히 탁 가격하게 돼요. 그리고선 의자를 막 휘두르면서 막아섰죠.
범인은 두 차례 공격을 당했고요. 이후 휘청거리더니 복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범인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미치도록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놓고 갑자기 우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여기서 파이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단 그를 붙잡아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자를 가슴까지 높게 들고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범인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행인들은 이 쓰러진 두 여성을 도우려고 다가갔죠. 근데 이미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신고를 받고 다행히 4분 후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범인은 체포됩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 여성들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린 후였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죠. 맨 처음 집중 공격을 당한 퐁 휴통은 이미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라우가이 헤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들을 찌른 그 흉기는 현장에서 압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날이 휘어져 있었어요. 자, 사태 파악에 나선 경찰은 맨 처음 범인이 퐁 휴퉁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라는 목격담을 듣고 이걸 원한 범죄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이 여성 사망자 중 한 명이 범인이랑 부부관계라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걸 보도한 거죠. 그럼 피해자가 불륜을 해서 화가 난 범인이 살해를 했다라는 완벽한 오보였는데 사실 무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수사 결과는 상상보다 더 잔혹합니다. 범인이요. 두 사람과 전혀 안면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였던 거예요. 범인은 1984년생에 당시 30대 후반 시토 신권입니다. 이 사람 10년 전에 직장 잃고 이후 집에서만 게임을 했던 그런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게 처음은 아니에요. 3년 전인 그때쯤에 같이 살고 있던 가족을 공격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이때 조현병 진단이 인정이 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된 거예요. 뭐 추가 조치로 병원 진료 받고 있긴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7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고요. 또 퇴원을 한 후에도 3개월마다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수년이 흐른 채 살아온 거고요. 근데 차도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치료가 부족했던 걸까요? 한편 쇼핑몰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범행 전후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흰색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0분 전에 쇼핑몰 아래층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숨기고는 막 쇼핑몰을 배회하고 있어요. 그러다 하필 이때 두 여성 피해자가 자기 레이더망에 포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두 여성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거죠.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23년 6월 5일 범인 시토 신고원은 두 건의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그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양손에 주먹을 쥐고 늘어뜨린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남성 경찰관에 의해서 호송되는 모습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포착이 됐죠. 그는 보석 신청도 없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질환 병력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치료센터에 구금돼요. 작년 10월 10일 판결이 올해 2024년 1월로 연기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에 최종 판결은 홍콩 현지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신상은 지금껏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정말 대낮에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홍콩 사회에 큰 트라우마와 또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피해자를 막 칼로 찌르는 장면, 이게 SNS를 통해서 막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이건 인터넷 사회의 부작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죠. 또 아이들이 이걸 행여나 시청할까봐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선량한 시민들과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바로 다음 날, 이번엔 홍콩 시내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한 남자가 체포됩니다. 잠옷 차림에 심지어 칼을 두 개나 들고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역시나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은둔형 외톨이로 밝혀집니다. 전날에 막 인터넷으로 범행 영상을 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엉뚱하게도 범인 시토신권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하더니 다음날 모방 범죄를 일으키고자 한 거예요. 너무 소름 돋죠. 기한 현상은 계속됩니다. 홍콩에 살고 있던 34살의 남성 이 씨가 이 범인을 막 찬양하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면서 즉각 체포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SNS에다가 두 여성을 살해한 시토신권에게 감사하다. 이런 정말 몰상식한 발언을 내뱉은 거예요. 동시에 지난 2014년 타이페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4명을 살해한 범인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죠. 바로 체포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감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랬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역시 지난 2016년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약물 치료 중단했고 그러다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진 거죠. 결국 그에겐 처벌 대신 2개월간 병원 구금이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여파는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건,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20대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범인 조선은 범행 전에 그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범행 직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도 일치했고요. 전문가들 또한 그가 홍콩 사건을 참고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자극이 됐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홍콩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건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기에 홍콩 정신건강협회 역시 폭력을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5% 미만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확실한 치료가 부족하지 않았냐 라고 지적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플라자 할리우드 쇼핑몰은 얼마 안 가 평소대로 개방되었습니다. 광장에 추모 장소가 마련이 되면서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죠. 동시에 죽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라우가이 헤이 씨는 평소 좀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미용사로 일하며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대부분 가족들에게 갖다 줬고 이걸로 생활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 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머니 역시 큰 충격에 일상이 모두 멈췄고요. 물론 그러면서 홍콩 내에서는 유가족을 돕는 손길이 전국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퐁 히우풍의 가족 역시 너무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 당일이 할아버지의 생신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90세이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차마 손녀가 생일 잔치에 오기 전에 죽음을 당했다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친척까지도 애써서 할아버지 앞에서 슬픔을 숨겨야 했어요. 한편 이번 사건에서 큰 공을 세운 분이 있죠. 바로 노인 파이 씨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 쇼핑몰에서 일하던 식당 요리사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던 중에 급하게 달려왔고 용기 내서 범인을 상대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가 그래 나도 당연히 무서웠지만 사람이 다치는 건 막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두 명의 이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거고 난 결코 영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무서워하고 망설이던 그 자리에 나선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의인이고 또 영웅입니다. 추후 범인을 잡은 파이 씨와 또 응급처치를 도운 4명의 시민에게는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날 가장 용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 라우가이 헤이 씨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상대를 구하겠다고 맨몸으로 맞서는 게 이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콩 당국이요. 이 언론 보도를 할 때 피해자들의 관계를 그저 이 여자 둘은 친구였다 라고만 발표한 거예요. 이후에 둘이 연인 사이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쩌면 그 관계조차 무시해버린 홍콩 당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숨 건 용기 앞에서 그들의 마음, 관계를 부정했다는 게 좀 씁쓸하고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그 당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명합니다.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로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묻지마 이 단어 자체가 사회의 외면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묻지 말아야 할 범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었었죠. 바로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었던 묻지마 범죄. 도대체 살인 예고는 왜 하는 거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살해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만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22분, 대만의 최대 도시 타이베이. 아직 퇴근 시간이 전이었지만 지하철 열차 내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업무에 빠져 있었죠. 어느덧 타이베이의 유명 관광지이자 사찰인 용산사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번 역은 용산사역입니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일부 승객이 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새롭게 열차에 올라타는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문이 천천히 닫히던 바로 그 순간 이 5호차 객실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호차에 있던 승객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옆 객실로 넘어왔고 5호차, 4호차, 3호차, 2호차까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있었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30cm가 넘는 식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붉은 혈흔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약 4분 후 문제의 열차는 다음 역인 장츠추이역에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은 허겁지겁 열차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빨간 티를 입은 남자 역시 그들을 따라내린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 그에게 가방과 쓰레기통 등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열쇠에 몰리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를 그대로 풀어둘 수는 없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 중 한 명인 62세의 천풍 씨, 그를 비롯해 일부 남성 승객들이 남자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얼마간의 아슬아슬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천풍 씨는 남자의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후 시민들이 남자를 제압했어요. 오후 4시 30분, 남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불과 10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남자가 제압되고 나서야 그제야 승객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드러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남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승객은 4명. 그 중에는 병원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2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피해자 대부분이 가슴과 복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흉기에 사용한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찌른 거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222호 열차 5호차 객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지하철은 사진에서처럼 의자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범인은 이 의자 중 한 곳에 잠잠히 앉아 있다가 열차가 용산사역을 출발하는 그 순간 돌연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잠들어 있던 남자 승객 두 명의 복부와 가슴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죠. 이를 본 맞은편의 여성 승객 두 명이 막 빡 하고 비명을 지르자 역시나 그들에게도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공격을 받은 4명은 모두 사망했고 이후 남자는 5호차에서 2호차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이미 쓰러진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찌를 정도로 남자의 행동은 무척이나 침착하면서도 빨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승객들은 막다른 곳에서 남자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무기 삼아서 그를 방어했고 잠시 동안 남자의 공격이 멈췄어요. 그 사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을 했고 살인극이 멈추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4년, 대만의 공포에 물들인 지하철 무차별 살인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의 정체부터 살해 동기까지. 오늘 사건 정말이지 너무도 황당하고 충격의 연속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정첩. 1993년생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보통 이런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들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유년기에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았다거나 몇몇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중산층이었고 가정 분위기 역시 화기애애했어요. 어린 시절 그를 억압하거나 방임한 적도 없고요. 부모는 충분한 사랑을 주며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중고 모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학교도 졸업했고요. 정첩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 드문 인자한 부모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혹시 정첩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고 또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아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면서 학교 행사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악마가 탄생한 걸까요? 그가 무시무시한 범행을 벌이게 된 계기는 정말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때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첩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절 이날 학교에서는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다 같이 리코더를 연습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첩은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계속해서 리코더를 막 빽빽거리면서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이에 방해를 받은 여학생 두 명이 선생님에게 그를 고자질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정첩을 불러서 이 두 여학생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시켰죠. 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 두 여학생을 미친 듯이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평생에 거쳐서요.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학생들을 어떻게 해칠지 계획을 남겨요. 또 그녀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한탄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둘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쓴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왜 이렇게 둘을 증오했냐 이렇게 물었죠. 정첩은 리코더 사건 이후 자신이 친구들에게서 점점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정첩을 큰형님으로 모셨대요. 또 이 시기에 반의 아이들은 남녀로 편을 갈라서 다투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정첩이 가장 앞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리코더 사건 이후로 자신의 위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학창 시절이 어땠고 그게 지금까지 인생에 쭉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그의 주장인데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유치한 마음이 20살이 넘어서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뿐입니다. 웃긴 건 정첩은 검찰 조사 당시 두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요. 그의 복수 대상이 된 건 이 여학생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첩은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엄학에 대한 담임선생님을 죽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과학적인 체벌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때리고 깜지를 쓰겠는데 그게 싫었던 거죠. 오히려 선생님은 정첩에게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기 초에 정첩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자 일부러 이게 좀 마음에 걸리니까 선도부장이랑 오락부장을 시켰어요. 아이들이랑 그렇게 하면 좀 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선생님을 죽여야겠다면서 그는 한동안 커터칼을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그는 일명 살인일기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 시기 그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찌르겠다, 최대한 많이 죽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지하철 연쇄살인. 이루어 미루어 봤을 때 정첩은 오랫동안 무차별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당시 정첩의 친구들은 그건 좀 과격하게 말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웃어넘겼다고 해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과 수사 관계자들은 정첩을 취약형과 악성이 혼합된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형이 있습니다.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주위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탓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사회적인 특성까지 지닌 경우를 뜻합니다. 즉, 거짓말도 잘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취약형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분노로 표출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정첩은 이날 중학교 동창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이날 유독 말수가 없자 친구가 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정첩은 이따 사람 죽일 건데 마음 가다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좀 놀랐지만 평소에도 워낙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첩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자신의 SNS에 일명 살인 예고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5월 21일 그 누구도 지하철을 타지 마라. 사람 죽일 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지만, 아이,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상황을 모면했어요. 사건 당일, 그는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 슈퍼에서 30cm짜리 시카를 구매했고, 3시 41분, 장치추이역에서 지하철을 탄후 역의 노선을 확인하고, 역 사이의 시간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4시 8분, 그는 다시 장주추이역으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요. 하지만 그가 바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사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역들은 시청과 기차역들을 지나기 때문에 덩달아 승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자신이 열차 내에서 이동하기가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면 용산사역과 장추추이역은 비록 한 정거장이었지만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경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산하고 뭐 역과 역 사이의 운행 시간 또한 4분으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럼 배차 간격이 더욱 긴 일반 열차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타이베이 지하철은 칸과 칸 사이에 문이 없는 오픈형 구조예요. 그런데 기차는 다른 호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닫아야 하죠. 그렇기에 피해자들을 쫓기에는 불편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체포된 후 정첩의 태도 역시 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망자 수를 뭐 집요하게 물어요. 경찰이 알려주니까 아, 적어도 20명 이상 찔렀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하하하 이러면서 막 웃기도 했죠. 또 조사 도중에는 아, 완화체 원피스 최근 스토리가 좀 너무 궁금한데 보여주면 안 되겠냐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정첩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석고대죄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부모가 다시 돌이킬 순 없겠죠. 자, 여기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연도 참 기구한데요. 남성 피해자인 26살의 장정환. 그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명문대 졸업과 해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는 사건 직전 내년 어머니 날에는 엄마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설레어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피해자 씨의 칭미는 2살과 3살의 아들,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여성 피해자 중 판비주는 성실한 청소 근로자로 다음 달 결혼기념일 여행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 사망자, 리추의 윌로는 동창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집에서 불과 한 정거장 남긴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정첩은 여기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심심하다는 듯 코를 파거나 뭐 여드름을 짜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 분노를 샀습니다. 4월 22일, 결국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의 사형은 선고로부터 18일 만인 5월 10일 날 집행이 되었죠. 이건 대만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르게 집행된 사형이라고 해요.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제거가 되었지만 대만 사회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탔어요. 오죽하면 뭐 군복을 입거나 장난감 총을 소지하기도 했고요. 하루는 지하철에서 쥐가 나타나서 놀란 승객이 깨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뭐 살상 사건이 벌어졌다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는 무려 700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서 더욱 두려운 묻지마 범죄. 그러나 정첩은 분명 수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살인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저 장난, 허세, 헛소리로 무시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돌아왔죠. 어쩌면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정말 알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른 척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